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능하게 되면 성종 임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악학회범 속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뭐 악 그 다음에 음악, 하지만 또 곡식과 소품에 관련된 여러 관련된 그 기록들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연계해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 한복 입기라는 우리 관습이 된 어떤 그 문화가 이번에 곧 무형문화재로 등재를 하게 되니 그 악학계범의 복식에 관련된 부분과 한복 입는 문화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면 어떻겠는가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옷이 말해주는 거예요. 한복을 입는 자는 평생 한복을 입고 갈 수가 없다라고. 네. 옷이 그거에 관계된 내용들이 그냥 우리 정신인 거죠. 네, 아무리 변화하지만 우리 옷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거. 전통복식을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그 자부감이 대단히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왕들의 옷을 보면서 전통을 이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명장 선생님이 이어간다는 거에 참 대단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또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왕릉은 알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도시 생활과 또한 죽은 자의 공간이 왕릉이 함께 이렇게 조화된 그런 모습을 한복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신발을 못해라는 걸 깨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레이스 우청, 펌펜청으로 신발을 하나의 의미를 많이 부여해서 남자의 복식이 여자의 복식보다 훨씬 더. 그러나 악보가 있으면 음악이 느리고